안녕하세요. 머랭아맨의 머랭입니다. 그리고 이건 머랭고르맨입니다. 네, 오늘 어떤 거에 대해 얘기할 거냐면요, 바로 제주도에 있는 빵. 빵을 파는 곳에 대해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빵집은 거의 잘 안 다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추천하는 곳이 아닌 이분이 빵을 그렇게 많이 드시러 다녔다고 하네요. 그분이 추천하는 세 곳을 한번 저희가 직접 갔다 와보겠습니다. 전화 한번 드려볼게요. 네, 여보세요? 예, 사장님, 저 머랭아맨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럼 첫 번째로 좀 추천해 주실 빵집은 어디시죠? 가장 최근에 한 빵집인데요. 네네. 네, 오빵. 나중에 이제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이제 외국에서 이제 사셨던 분이신데 프랑스에서 빵에 대한 그 이수 과정을 다 이제 교육을 맞추신 분이시더라고요. 혹시 그러면은 거기서 좀 제일 맛있게 먹었던 메뉴 그런 거 있을까요? 그 소세지 페스트리라고 그 잔슨빌 소세지. 아, 잔슨빌 엄청 유명하잖아요, 소세지로. 빵도 빵인데 소세지도 맛있어서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소세지가 일반 소세지가 아닌데. 소세지는 짭짤한데 겉에 빵은 약간 달달한 맛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단짠단짠 느낌. 겹겹이라 이렇게 부드럽게 부스러지는 느낌도 좋고. 아, 브라우니도요? 브라우니의 맛 생각하면 엄청 막 단맛 생각나는데 근데 생각보다 그게 단맛이 강한 브라우니는 아니에요. 근데 약간 꾸덕꾸덕함과 그냥 퍽퍽함의 중간 느낌.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빵집 거기는 어딜까요? 이제 한번 가볼게요. 혹시 두 번째로 추천해 주실 곳은 어딘가요? 마카롱으로 유명한 데 있거든요. 제가 원래 마카롱을 안 먹어요. 예, 많이 달아서 네. 안 좋아하는데 네. 혹시나 해서 먹어봤는데 거기에 이제 뭐지? 숙성시키는 마카롱이 있나 봐요. 그게 하루에 뭐 나오는 양이 정해져 있다는데 육식에서도 주문해서 택배로 해서 받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확대됐어요. 아, 어디죠? 거기는 세화에 있는데 네. 구자로 21이라고 구자로 21? 우리가 이제 마카롱이 맛있고 네. 마카오식 에그타르트라고. 아, 에그타르트인데 마카오식으로요? 느끼하지가 않고 담백하고 고소해요. 아, 정말요? 진짜 고소하고 담백하다. 안 익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다고 했는데 씹히는 느낌이 살아있는 게 그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겉에가 확실히 더 쫀득하다. 겉에 코크가 그 코크라고 하는데 겉에를 그게 원래 약간 바삭한 식감 나면서 씹다가 쫄깃해지는데 여기는 거의 처음부터 쫄깃해요. 쫄깃한 느낌이 강해요. 이제 다음 세 번째 추천하신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장님, 그러면은 세 번째 마지막 추천지 혹시 어딘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서귀포에 있는 시스터필드라고. 예, 천연 호모로만 해서 빵을 만든다고 해서 건강빵 있죠? 굉장히 고퀄리티라서 뭐야 시그니처가 크루아상 식빵이 시그니처예요. 겉에 이게 빵이 지금 뜨끈뜨끈한 상태가 아니지만 크루아상 식빵이다 보니까 바삭바삭한 식감은 식어도 그대로 바삭바삭하고 안에 식빵 부분은 되게 우선 버터향이 좀 많이 나서 그냥 식빵만 먹어도 충분히 맛있는 식빵이네. 올리브 치아바타인가? 치아바타. 올리브들이 콕콕 박혀있습니다.
건강한 빵 맛이에요. 건강한 빵 맛. 뭐 단맛 크게 단맛도 안 나고 짠맛도 안 나고 빵 자체도 아무런 향이 안 나기 때문에 이 올리브의 향을 더 느끼기 좋은 것 같은 느낌. 올리브가 아낌없이 이렇게 꾹꾹 많이 들어있어서 그 올리브의 향을 즐기기에 충분한 올리브 치아바타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시스터필드까지 세 군데의 빵집을 다 돌아봤습니다. 저희가 통화한 분은 빵을 많이 드시러 다녀서 보신 분이에요, 제주도에서. 아무 곳이나 추천해 주시는 분은 아니고 본인이 다 먹어보신 곳을 추천해 주신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먹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골아보도록 할게요. 안녕.